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요일 정오의 요한복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의 박수.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작하기 전부터 출첵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별별님께서 들어오셨고요. 번하, 야, 요 번하 인사, 번개탄 하이. 번하 인사해 주셨고요. 자막의 다리님, 김소영님, 노혜룡님, 또 곽윤경님, 이하영님, 또 화성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정의미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이무연 목사님도 또 은혜로 함께 달려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 보니까 노혜룡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쵸? 여기 글을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우리 찬양하는 거를 특별 찬양하는 걸 찍으셨다고 혼자 기타 들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찬양하는 거. 자, 오늘 이미애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별콩복맘지선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은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금숙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생신이세요? 아니면 이번 주 생신이시죠? 네, 우리 목사님의 또어생그 셀프 찬양 좀 축하 곡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사랑의 저희가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콜센터는 아니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의 댓글 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 저와 그 정화 요한복음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곡 듣고 싶어요. 이곡 들려주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들 그 곡들을 저희가 불러드리는. 오늘 사랑의 댓글 센터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아시겠지만 저 혼자 진행을 할 수는 없죠. 네, 저의 든든한 또 함께해 주는 동역자, 우리 감성팍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모티콘으로 소리 질러 주시고 이모티콘으로 손뼉 박수 짝짝짝 부탁드립니다. 감성팍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 잘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팍입니다. 박수, 박수! 네, 이마티콘으로, 예. 야, 진짜, 네, 저 얼굴이, 제가 그 목요일 날 항상 이렇게 방송하러 오면 항상 부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행복하고 너무 기대돼서 잠을 설쳐서 부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복 권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대구의 그, 공개 방송, 우리 언택트, 그 비대면 공개 방송 갔을 때 저희를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우리 김종복 권사님이 아, 대구에서 예. 그 헤어 디자이너세요. 그 저희 스태프들, 팀원들 염색도 해주시고 머리도 잘라주시고 저희들이 한 25년 정도는 다들 젊어지고 너무너무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복 권사님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모티콘으로도 박수 해주셨고요. 정의미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불렀던 찬양들을 좀 많이 신청을 이제 해주세요. 아무래도 또뭐 그걸 듣고 싶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 제가 부른 찬양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을 신청해 주시면 또 아마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찬양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빗 킴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데이빗 킴님, 김다윈님이신가요? 네, 데이빗 킴님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대요. 우리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려야죠. 자,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출첵을 막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떤 찬양 좀 듣고 싶습니다 하셨으니까 지금 구차투송 너무 그 제가 부른 거 위주로만 해주지 마시고 조금 다양한 거 있잖아요. 우리 박요한의 찬양보다 다양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남님이 하나님 세계. 이 하나님 세계라는 찬양이 혹시 누가 부른 하나님 세계인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네, 잘 이렇게 또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원식님께서 이거 일안 하시고 지금 여기서 신청곡 남기실 거예요? 우리 음악 감독님? 자, 그래도 고생하시니까 저는 오늘 저 이렇게 좀 아날로그로 여러분들 신청곡을 바로바로 적습니다. 이제 가능한 것들 그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면은 못 부르고요. 제가 알아야지 부릅니다. 자, 지금요 자막의 달인님 아주 좋은 신청곡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요거 상당히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왕왕왕 나는 왕자다. 요거 일단은 제가 여기 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아 별별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 요거 참 좋은 찬양이죠.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해 주셨고요. 자, 네, 우리 강금성 목사님이 회갑이시래요. 회갑 너무 축하드려서 우리 특별히 박용철 목사님이 생신이시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금숙 목사님의 회갑 그리고 박용철 목사님 생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저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사실 저도 바쁘지만 지금 감성팍 형제님 되게 바쁘세요. 지금 좀 막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지선님께서 여기 지선님은 이제 제 아내 지선님이 아니라 또 별콩복마음이라는 다른 또 최지선님이신데 소명자를 신청해 주셨어요. 혹시 지선님 그 제가 부른 찬양 말고 혹시 다른 찬양 혹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꼭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다른 거 좋아하는 찬양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남님이 그 홍이상님의 하나님의 세계 요거 찬양도 참 좋죠. 한번 제가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상의 하나님의 세계. 자, 지금 벌써 좀 댓글 창으로 신청곡들이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숲. 최승희님 요 찬양 참 좋아요.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가 부른 버전이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특별한 의미인지를 한번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더 여러분들이 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지 그 마음이 딱 담기거든요. 네, 좋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감성팡님 검색하니까 이 곡 나오던데 맞나요? 그랬어요? 혹시 주님의 숲 뭐 이런 거 친 적 있으세요? 주님의 숲이요? 네. 아니요. 저는 따로 그거는 친적 없어요. 눌러 담은 마음이라는 곡. 아, 예, 그거 제 자작곡입니다. 예. 최승희 님이 눌러 담은 마음 음원 사이트에 감성팡님 검색하니까 이 곡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신선한데요. 예, 눌러 담은 마음. 예, 이건 CCM은 아니고 일반 이제 음악인데 최승희 님이 노래 좋으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우리 또 이야기를 나중에 김소용 님이 마지막 날에 요것도 너무 좋죠. 마지막 날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우리 좀 신선하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혹시 이곡 뭔 곡인지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네네 몰라가지고 한번 요게요. 예. 왕왕왕왕 저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게 어린이들이 어떤 멜로디가 이래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이에요. 혹시 지금 뭐 악보를 찾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그냥 한번 멜로디를 뭐 쳐주셔도 여기 있네요. 있어요? 심지어 있습니다. 신나는 지금. 곡인가요? 신나는 곡입니다 이거. 네. 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오늘 그 자막의 다리님의 한번 신청곡 먼저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박수는 이렇게 쳐야 돼요. 이거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 공공공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야, 요거 이런 찬양이에요. 이거 어릴 때 요거 상당히 많이 불렀거든요. 신선하네요. 이게 근데 진짜로 가사가 왜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우리 감성 박 왕자님? 왕자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좀 또 신선하게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예. 당금승 목사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 축하 또 임모 목사님 축하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회갑이신데 제가 강금숙 목사님을 그 좀 사석에서 뵀거든요. 근데 전혀 회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실 정도로 엄청 동안이세요. 근데 야 정말 동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렇죠? 또 건강함을 주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강금숙 목사님의 우리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더불어서 순천에서 사역하시는 박용철 목사님의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요찬양으로 한번 축복송으로 예.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강금숙 목사님 사랑합니다. 박용철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회갑을 맞으신 강금숙 목사님과 생일 맞으신 박용철 목사님께 다 같이 축하의 박수와 함성 소리 질러! 예. 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렇죠? 다시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날, 우리 그날 회갑 잔치를 한번 같이 강금숙 목사님 한번 모여가지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한번 같이 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 많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축하 축하 해주셨어요. 자, 지금 말이죠. 한 곡씩 우리 좀 왕왕왕만 나는 왕자다. 요거 한 곡 좀 불렀고요. 자막의 달인님, 별별님이 신청해주신 낮은 자의 하나님. 요거 지금 이제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빠른 곡을 한 곡도 좀 이어서 가면 좋거든요. 아까 예. 보니까 멈출 수 없는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그죠? 잠깐만, 아까 멈출 수 없는을 누가 신청해주셨지? 아, 멈출 수 없는, 일단 있어요. 우리 멈출 수 없네도 여기다가 좀 빠른 곡 리스트로 한 곡도 넣을게요. 메들리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쫙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없네. 아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혹시 저기 그거 아세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 곡도 예.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찬양이 뭐를 이렇게 저기 한 건데? 어? 참 아름다워라. 예, 원래 찬송가. 맞아 맞아. 그 참 아름다워를 이렇게 중간에 도입해 가지고 예. 같이 만든 찬양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이거 불러 볼까요? 요거를 예. 혹시 이 키를 좀 주세요. 예. 자, 우리 트남님의 하나님의 세계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곳으로 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하나님의 세계 우리 트남님의 곡이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좀 그렇게 된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 참 좋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자, 우리 최현정님이 또 유년부 시절부터 친구끼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채팅방이 있었는데 얼마 전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해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죠. 우리 최현정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도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찬송가도 참 좋은 찬양이죠. 그러면 우리 1부에 좀 신나게 신나게 예. 한번 좀 빠른 찬양도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시작해서 예. 그 김소영님이 마지막 날에도 한번 부르고 멈출 수 없네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 쭉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한 게 제 옆에 감성팍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이거 거의 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를 바로바로 쳐주시는 우리 감성팍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예. 원키로 그냥 A키로 예. 요 곡 한번 신나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손뼉 치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오 예예예예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고백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터넷 때문에 조금 버퍼링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아, 좀 잠깐 기다려보면 괜찮을 거예요.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멈출 수 없네는 우리 김세용님이 신청해준 곡이어서 이것도 좀 준비해놨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신청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공은서님이 1000번을, 요거 참 좋은 찬양이죠. 우리 주리님의 또 아주 주옥 같은 목소리에 너무 좋은 찬양이고요. 우리 그 송정우님이, 이 송정우님은 지금 그 CBS 아나운서예요. CBS 조이포유에서 또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샬롬 CCM이라는 아침 프로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송정우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송정우님이 사명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사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연주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데 박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박요한이 부른 그런 아주 숨겨놓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주옥 같은 주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정말 그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놨어요. 저희가 그 곡을 우리 어떻게 송정우님이 요걸 참 찾아내셨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날에를 불렀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의 그 원 작곡가가 이름부터가 되게 특이하세요. 이천. 아. 이천. 예. 아시죠? 이 성이 이고 이제 그 이름이 천, 이천. 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그 LA에 계세요. 예. LA에 계신데 진짜로 제가 지금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요. 예예. 지금 혹시나 야, 지금 LA 시간이 몇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 연결. 지금 제가 지금 카톡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자, 우리 마지막 날에를 작곡하신 이천 목사님 지금 미국 LA에 계신데. 여보세요? 누나. 이천 목사님이시죠? 어. 형님,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우리 마지막 날에를 지금 딱 부르고 우리 LA에 계신 이천 목사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박수! 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 계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천 목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중인데 모두 건강하시게 기도드립니다. 아, 우리 그 이천 목사님이 사실 진짜 주옥 같은 찬양들 너무 많이 만드셨는데 저희 뭐 온 전 네. 열방의 크리스찬 분들이 목사님 찬양으로 도전받고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그 뭐 LA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네, 뭐 집에서.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그 하여튼 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 네. 네, 보고 싶어요. 예, 하여튼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여튼 목사님의 찬양으로 저희 은혜 많이 받고 이 시간 잘 버텨내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하여튼간 은혜 가운데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전화 연결 갑작스럽게 됐는데 같이 인사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예, 사랑합니다. 네. 야, 지금 LA에 LA 이천 목사님과 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완전, 시간에 예. 좀 늦은 시간일 텐데 예. 이렇게 또 전화를 받아주시고. 예. 자, 우리 이천 목사님이 뭐 만드신 곡들이 너무 많죠. 뭐 마지막 날에 네. 또 새벽 이슬 같은 아... 하여튼 우리가 정말 뭐 예배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부른 정말 많은 찬양들을 네. 우리 목사님이 만드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준환 TV라는 아이디로 우리 김준환 목사님도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아까 송정우님이 신청해주신 찬양 예.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명, 우리 설경국 목사님이 만드신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도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출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도 주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내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리 네 우리 송정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송정훈 아나운서 우리 조이포유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그죠? 8시부터 10시까지 샬롬 CCM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송정훈 너무 또 그 외모도 되게 훈남이고 방송도 너무 따뜻하게 해서 이분 별명이 훈디예요 또 훈디가 이렇게 또 직접 들어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샬롬 CCM 그 CBS 조이포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민 목사님께서 우리 박요한의 사명 아, 또 이 곡 너무 좋다고 감동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미님이요. 또 아까 제가 딱 말씀드렸더니 야 새벽 이슬 같은 이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이 곡도 정말 너무 그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너무 뜨겁고 행복한 곡이죠. 좋습니다. 그 우리 그 공은서님이 아까 1000번을 불러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좀 듣고 싶은 곡이 참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곡만 좋아할 수 없고 다양한 곡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은 조금 그 좋은 곡들 중에 한 곡만 딱 정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은서님이 1000번을 불러도 이 곡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 곡을 이따가 또 한번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또 식사를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식사를 안 드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먼저 또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소현님,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소현님이 그 아까 또 인스타, 제 인스타로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진행되는 그 이 프로는 좀 실시간으로
댓글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들의 곡을 들려드린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기대라는 곡을 신청을 또 해주셨는데 아 여기 또 제가 부르는 찬양이어가지고 예. 이게 제가 박요한 곡을 또 너무 많이 부르면은 이게 방송상 원래 이게 오늘은 저희가 자유로운 방송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좀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예. 만약에 또 CBS에서 이렇게 DJ가 자기 예. 노래 너무 많이 틀면은 예. 혼나요 나중에. 아.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오늘 방송은 그렇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저희 번개탄 TV 대표님이 인물 목사님이 그런 거로 혼내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너무 또 제 노래만은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뭐 예수나의 가장 큰 힘도 신청해 주시고 오늘이 선물입니다 기대 뭐 구차투송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렇게를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냥 제가 제 노래 중에 한 곡을 좀 들려드리는 걸로 이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이하영님 아직 공복입니다. 사실 또 찬양은 또 공복이죠. 아. 네, 공복 찬양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자 밥하기 또 귀찮죠. 아유 요즘 또 집에서 우리 혹시 자녀들 있으면 이 밥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장종택 목사님 힘내서 가야지요. 네, 얼른 오세요. 오늘 방송이시죠, 정 목사님? 그렇죠. 예 저희 방송 이후에 우리 장종택 목사님의 예배 일기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댓글 창에 함께해 주시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신청곡들 제가 좀 놓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좀 적어놓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아날로그로 이렇게 신청곡 다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려드리려고. 정신일님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어떤 곡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아까 신청하신 곡들 중에 어떤 곡 좋을까요? 우리 최승희님의 곡 한번 할까요? 주님의 숲. 이 사랑 이야기 제가 너무 사랑 이야기 선배님들 곡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최승희님 대구에서 신청해주신 우리 최승희님의 신청곡 주님의 숲 우리 요거 한번 들려드리고요. 우리 또 그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우리 최은택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최은택 목사님도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한번 좀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몽국의 김경주님 반갑습니다. 물과 차만 마시는 중이라고. 배가 꼬르륵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진짜 배가 꼬르륵 거리잖아요. 나중에 찬양할 때 이 꼬르륵 소리도 같이 찬양하는 것 같아. 뱃속에서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자. 거의 위장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최은택 목사님은 또 생명과 밖은 자 이 찬양 좋은 찬양이죠. 장종택 목사님의 생명과 밖은 주의 사랑. 자 좋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숲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아 너무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정말 그 주님의 숲 우리 그 숲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그 성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진짜 좋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는 지금 함께하는 정오의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탁 두 팔을 벌려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숲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안에 영적 피톤치드가 지금 장난 아니게 정말 막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성팍. 예. 아까 들어올 때보다 상당히 건강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와, 얼굴이 지금 예. 상당히 정말. 찬양을 하니까. 아 지금 예. 피톤치드가 좀. 상당히 충만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서로게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피톤치드가 충만합니다. 예, 충만합니다. 에 그거 한번 해줘야죠. 영적 피톤치드가. 예, 영적 피톤치드가 충만합니다. 아멘. 발음이 안 돼.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주님의 숲에서 여러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또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그 별별님이요, 학교 출첵하고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신다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오의 요한복음이 좀 공부에 집중되는 방송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잔잔하게 뭐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송이 아니란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공부를 잠시 멈추시고 네. 우리 은혜로 지금은 은혜로 좀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좀 은혜 공급 받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제가 방송하잖아요. 예. 어저께 녹화를 하고 왔는데 어제 출연하신 분이 이분이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발레 선생님이에요. 예. 발레 선생님으로 그 발레 트리니티라는 예. 그런 발레 교습소를 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그 후배들을 많은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귀한 그 장학금을 모아서 정말 발레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귀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된 거야. 이분이 그 지금은 이제 미스코리아 그 대회도 뭐 방송으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미스코리아는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미인들 전국에 있는 미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미인들이 다 모여서 최고의 미인을 뽑는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미스코리아가 되면 또 연예인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 스타가 될 수 있는 예. 어떤 확실한 지름길. 그 미스코리아가 대단했다고요. 우리 강원식 간사님 미스코리아 대회 항상 즐겨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그 미스코리아 대회가 정말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요 그 대회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야 이쁘고 야 너는 미스코리아 나가봐 하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뽑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제 나오신 그
분께서 이주희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충남 대전 충남 진선미 중에 미로 뽑히셔서 본선에 진출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도 네. 대단한 일이에요. 네. 대전 충남 미로 뽑히셔서 본선 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해 대회에 나왔던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영화배우 이한희 씨. 아. 이한희 씨가 그해 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역 예선에서도 서울 진이었어요. 근데 서울 진이 되면 거의 그해 미스코리아 진선미에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서울 진의 어떤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또 미스코리아 박샤론 씨, 박샤론 씨도 나오고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대회를 진행하면서 합숙을 하잖아요. 그 미스코리아 출전한 분들이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합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거기 얼마나 여러분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상을 받는 자리인데 그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함께 대회 하루 일정 시작하기 전에 어디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20여 분이 대회에 출전한 분들이 거의 뭐 50분 이상 되는데 50분 중에 20분이 항상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이한희 씨가 진이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박샤론 씨가 또 선이 되고 그리고 이 이주희 집사님은 그렇게 진선미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광과 은혜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한 이 기도, 기도를 정말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함께하는 정오의 요한복음 우리 사랑하는 분들도 우리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부가 거의 마지막 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좀 신나는 찬양 우리 1부를 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찬양 우리 이나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 손뼉 치면서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불을 지펴라 번개탄 TV. 불을 지펴라 번개탄 TV. 차갑게 식어 자, 정오의 요한복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56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56분께서 지금 또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56분이 모두 다 신청곡을 해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뭐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 감성파 기중 형제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 신청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경주의 박현정 집사님도 오늘도 예. 감성파 오셨네요. 반가워하셨어요. 예.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예. 다시 한번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감성파님 어머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 어머님이 아까 들어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제 오늘 신청곡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네. 원래 이제 어제 몰래 이제 저한테 주님의 숲 신청하셨는데 정말? 예, 다른 분이 또 신청하셔가지고 기가 막히다. 너무 기가 좋다고 아까 이제 댓글 너무 좋다.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또 때마침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아, 최승희님의 신청곡에 예. 마침 주님의 숲이었는데 어머님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님이 그 찬양 선곡이 상당히 젊으시네요. 예. 주님의 숲 너무 좋다고. 오, 좋네요. 예, 우리 어머님도 오늘 좀 피톤치드 좀 받으셨기를 예. 바라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공은서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우리 2부 첫 곡을 주리. 아, 주리 하면 뭐 사실 한국 CCM계에 또 여자 디바의 계보를 잇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주리 씨를 보고 나서 여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신. 여신이라는 칭호는 또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우리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 이게 원래는 그 여자가 부는 찬양이잖아요. 예. 제가 부르면은 한번 AK 한번 쳐 봐 주실래요? 한 10km 정도일까요? 자, 우리 천문을 불러도 공은서님의 신청곡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그분이 예수요. 네, 우리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라는 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이 찬양을 뭐 특성으로도 부르시고, 그쵸, 예. 그리고 뭐 주리 씨의 찬양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자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갑작스럽게 와, 우리 천번을 불러도의 주인공 주리 씨와 지금 전화 연결 중입니다. 자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주리 씨가 또 제 전화를 지금 이제 외면을 하고 있네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아 전화 연결이 안타깝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 아까 또 LA 계신 우리 목사님이랑 전화 연결됐는데. 예. 주리 씨와는 네. 점점 멀어지 안타까운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지금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리얼이죠. 네, 그럼요. 예. 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주리 씨가 또 제 전화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예 아니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좀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요 이렇게 신청곡을 또 까먹을까 봐 제가 아날로그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지금 일단 앞장은 지금 다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예. 우리 아까 그 저 멀리 미국에서 예.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예. 텍사스라는 주가 되게 크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달라스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달리면 샌안토니오라는 네.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 최은택 목사님께서 장종택 목사님의 생명과 바꾼 요 곡을 좀 듣고 싶다 예.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감성팡님 예. 그 장종택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없고요. 항상 이제 뭐 번개탄 방송이나 사역하시는 거 사역하시는 모습만 봤구나. 봤었고 그러면 곡들, 오늘 예, 예. 오늘 이따가 장종택 목사님이 이제 방송을 오실 거예요. 예. 그때 좀 예.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영광이죠. 네네. 그러면은 예. 이제 아직은 친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감성파기 생각하는 장종택 목사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선하신 분이고 또 이제. 그 대표곡 있으시잖아요. 은혜로다. 그거 되게 많이 찬양으로 아, 그 찬양 진짜 예, 좋죠. 하고 자랐는데 네. 또 이제 뭐 아직 뭐 친하진 않지만 뵈니까 되게 그렇죠. 솔직히 좀 할 얘기 없죠, 솔직히. 예. 솔직히 아직 뭐 이제 그런 뭐 그렇죠? 얘기할 대화할 예, 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친해진 다음에 아, 예. 친해진 다음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그 우리 MC 1호님이 있어요. MC 1호라고 기독교 MC계에 예. 뭐 일반 MC계에 모든 걸 통틀어서 말 그대로 1호. 예. 이분이 지금 생일이래요. 아. 그래서요. 이분이 저한테 그 본인이 생일인데 제 생일이라고 카톡을 예. 보내셨어요. 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외쳐달라고. 자, 아. 우리 MC 1호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MC 1호
진짜 본명은 최희로, 사랑하는 내 동생이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MC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2020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정말 2021년에는 더 많은, 우리 이렇게 정말 잠깐 멈춰 있었던, 비축했었던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2021년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많은 분들 혹시 교회에서 뭐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다, 행사 진행이 필요하다, 네, 아니면 일반 기업 행사에서 행사 진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MC 1호가 있습니다. 이분요, 예, 기가 막힙니다. 아, 맡겨주시면은 그냥 끝장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 번개탄 TV 직원 수련회 할 때, 그죠? 우리 가족 수련회 할 때 한번 모시죠.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분입니다. 아, 너무너무 갖고 계신 우리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많은 분들 MC 1호의 연락처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SNS에서 MC 1호를 찾으십시오.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래, 우리 한 김에 한 김에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MC 1호랑 한번 이 시간 실시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즉흥적으로. 이거는 예, 우리 고문서님이 원하시는. 음악이 상당히 클래식하네요. 예, 예. 야, 이거 MC 1호. 여보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MC 1호님. 할렐루야. 우리 그 MC계 그 아주 기가 막힌 1호 맞으십니까?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친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죄송한데 목소리 좀만 좀 작게 좀 해주실래요? 네. 아, 제가 방송 아마 켜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덕분에 또 즐겁게 하루 또 오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 형님이 또 친히 또 저를 위해서 축하 노래 불러주시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벌써 이렇게 뭐 뭔가를 부탁을 드리면, 예, 딱 진행 톤이 나오잖아요. 우리 MC 1호님, 예, 지금 예,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바깥을 좀 나갈 수도 없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이렇게 조금 뭐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데, 집안에서 가족들이 좀 그래도 잠깐 재밌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게임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아, 또 이렇게 급하게 물어보셨지만. 네네네. 제가 또 MC로서. 또 지금 타이밍이 주유를 제가 하는 타이밍. 네네, 지금 옆에서 자매님이 계속 연료 캡을 닫으라고. 예예. 예,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예. 네, 집에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임 말씀하신 거죠? 예예,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요즘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요? 휴대폰에서 예를 들어. 예예. 뭐 호흡과 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뭐 호흡을 뭐 예를 들어 번개타를 길게 한다든지. 어허.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우리 번개탑 나가서 제가 우리 정우의 요한복음에 못 나갔지만 샬롬 굿밤에 한번 나오셨죠? 그렇죠. 샬롬 굿밤에 나가서 또 게임이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5회입니다, 여러분. 5회. 다시 보기로. 네, 한번. 예. 다시 보기, 그럼요. 5회로. 너무 좋다. 근데 지금 그것도 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약간 재밌는 예, 벌칙을 정해놓고 호흡, 네, 뭐 번개탄 길게 하는 사람, 뭐 짧게 그렇죠. 하는 사람. 야, 요거 재밌다. 뭐 그리고 뭐 스케치북으로. 스케치북으로.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뭐 초성 퀴즈라든지. 야, 요것도 재밌네. 네, 맞다 맞다. 예, 맞추는 거. 뭐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중에서. 아, 역시 MC 1호라니까. 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MC 1호님, 우리 저 나중에 네,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 네, 정호의 요한복음도 한번 나와주세요. 뭐 잠잠하지 않아도 불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저희가 좀 위험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아직은 좀 위험해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다른 분들 통화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저만 된 것 같아서. 그 아니 네, 하는 족족 안 되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저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예, 목사님. 예, 하여튼 우리 또 다른 자리에서 한번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우리 MC 1호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고맙네요. 이분 벌써 그 항상 무대 위에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네, 목소리 톤이 딱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 너무 정말 프로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좋잖아요. 장종택의 생명과 바꾼. 그렇죠? 예. 우리 찬양. 이 찬양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서 최은택 목사님 신청하신 생명과 바꾼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계속 찬양하는 동안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민 CCM님이 보혈을 지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 찬양 진짜 좋은 찬양이죠. 너무 좋은 찬양이고. 아, 또 아까 제가 그 놓쳤는데 아까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우리 한 분이 좀 오늘은 1인 1찬양 1인 1찬양 신청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곡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또 신청곡을 새롭게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종택 목사님의 생명과 바꾼 이 찬양. 아, 우리 또 목사님이랑 전화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이 또 잠시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뭐가 궁금했냐면 어떻게 이 찬양을 만들게 되셨을까. 그렇죠? 예, 예.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을까? 사실 그거를 제가 들은 적은 없거든요. 예, 저도 찬양 한 적은 있는데. 예. 여보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목사님. 아, 정화의 요한복음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아, 네. 저희가 그 미국 샌안토니오의 최현택 목사님이 생명과 바꾼을 신청해 주셔서 아, 방금 전에 그 찬양을 지금 우리 라이브로 불렀습니다. 아, 네.
저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목사님 찬양이 일단 뭐 너무 좋고 은혜로운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 찬양을 좀 만들게 되셨는지 송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하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오해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 우리 온유가 그 이제 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네네네 이제 나왔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이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주신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 그때 지어지지 않았나. 아 온유의 그 회복 이후에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예. 만든 노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그 한 날 묵상하는데 그 뭐랄까 말씀이 그냥 문자가 네. 끌어 나와서 우리를 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곡에 담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이 동일한 의미인데. 네네. 뭐 때문에 이렇게 썼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할머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뭔가 도움을 주면.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연신 그렇게 아 맞아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예. 맞아 맞아. 아 그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렇네요.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네네 아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아 참 예. 아니 우리 또 직접 이 찬양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직접 찬양을 만드시고 부르신 목사님께 직접 이 송스토리를 들으니까 예. 더 은혜가 되네요. 예, 저는 목사님 노래 좋아합니다. 아, 제 노래요? 예. 아, 그걸 꼭 부르셔야 돼요. 네? 하루가 기적입니다. 아,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네, 네, 꼭 불러주세요. 예, 아니,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신다면서 제목도 제대로 모르시고. 하여튼 저기 목사님. 네. 네, 네. 저도 목사님 노래를 불렀으니까 다음에 목사님이 네. 제 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 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주님 앞에는 정말 이런 진심의 감사가 요즘 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예. 예. 네 우리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예배일기 진행되는데 지금 방송국 가는 길이에요. 예, 조심해서 오시고 또 오셔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원 영화부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야, 장윤택 목사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늘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신청곡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아까 그 지민 CCM, 그죠? 보혈을 지나. 예. 우리 지민 CCM님은 우리랑 또 아주 가족 중에 또 가족이신 우리 최승희님의 동생이라 그랬나요? 그죠? 동생분이 또 지금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또 보내주신 거래요. 육아 중임이면서 지금 지민님께서 우리 육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 없이는 그렇죠. 육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나미님의 신청곡을 제가 아까 그 새벽에서 같은 들려드려가지고 실로암은 혹시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육아를 새롭게 하네.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보혈의 찬송이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이 새로워지면 정말 육아도 새로워지고 나의 영이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질병도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찬양의 고백 그대로 내 영이 새로워지고 그 삶의 현장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네 지민님 힘내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 아까 보니까 정예은님이 누군가 널 위해 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예은님의 신청곡 이렇게 또 한 곡 적어놨고요. 정의민님도 오늘 또 처음 신청을 해 주신 거예요. 비전. 비전. 옛날에 그 저기 대중 가수 중에 혹시 그분 아세요? 그 댄스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 씨 노래 중에 비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 저기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감성팍 마이크 좀 열어주시고. 자, 근데 오늘은 그 정의민님의 비전은 그 부흥의 비전입니다. 정의민 부흥의 비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 변영주님께서 또 주품에 변영주님께서 주품에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세 곡 여기 저기 리스트에 요 신청곡 요 공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곡부터 할까요? 비전부터 할까요? 아, 비전. 비전 너무 좋습니다. 비전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맞죠? 예. 우리 주님 앞에 모였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죠? 예. 비전 찬양이. 예. 우리 주님 비전.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 우리 보좌 앞에 네. 모였네. 예. 우리 찬양. 비전은 우리 정의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 최승희님이 귀한 또 헌금을 또 귀한 후원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이어서 변영주님의 주품에 주품에 품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힐송이 불렀던 스텔이라는 찬양이죠. 네, 한국말로 번안돼서 주품에 품소서. 우리 이 곡 이어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변영주님이 신청하신 주품에 함께 나눴습니다. 네, 우리 또 박현정 집사님이 또 귀한 헌금을 나눠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한 2주 전에도 제가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아 누군가 잠깐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아 제가 헷갈렸네요. 최인혁 선배님의 곡으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그렇죠. 이 찬양 우리 한번 A키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예은님의 신청곡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지쳐서 무너져 있는 심령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 우리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막 팍팍팍 넘어가요. 제가 혹시 못 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최은정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뭐 안 불렀어요, 그죠?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도 한번 이 시간 최은정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불러드릴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지금 찬양 같이 하고 계시죠? 자,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하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평안합니다 정말 그렇죠. 내 영혼은 너무 평안한데 조금 배는 고프네요. 그렇죠 이제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 내 영혼은 평안한 정말 평안함이 느껴지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막 부르면서 네. 점점 허기는 좀 지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허기도 지고 에너지는 떨어져 가지만 마음은 참 평안한 거. 예. 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 원래요. 사람이 자기 힘이 빠져야지 예. 내가 죽어야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딱 그런 증상입니다. 예. 저 지금 약간 목소리도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예, 점점. 하지만 예. 하지만 저희는 사랑의 댓글 센터. 예, 댓글 여러분들의 댓글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예배자님이 죽게 가오니를 신청해 주셨고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예. 아, 좀 좋다. 우리 최승희님이 예. 다음에는 바나나를 좀 하나씩 갖다놓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아, 이게 조금 예, 에너지 떨어질 때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예, 우리 다음에는 우리 바나나를 한번 곁에 놔두고 먹으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좀 넘어간 게 있는데 신청곡을 일단은 저기 죽게 가오니 저희가 한번 준비할게요. 죽게 가오니 준비하고 우리 미디어 처리님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도 제가 들려드려야죠. 좋습니다. 네. 만 가지 이유. 이게 one thousand reason. 예, 만 가지 이유. 이것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요. 죽게 가오니. 네. 우리 기쁨의 예배자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아, 이것도 저 참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또 예배 자리에서도 많이 부르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곡이죠. 우리 이 곡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 우리 A키죠? 예. 근데 이거 C키로 좀 같이 부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1절까지만 좀 들려드릴 것 같고요. 우리 김정복님이 감성팡님 손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카메라로 좀 잡고 있거든요. 네. 퉁퉁퉁퉁할 텐데. 아니요 너무 이뻐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1절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로 할까요? 응? 이게 원래도 이게 A죠. 앞부분이 좀 낮아가지고. 그쵸. 네. 한번 네 시루 이게 뒷부분이 높긴 하지만 우리 예. 한번 오늘 좀 질러봅시다. 예. 한번 샤우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철이님의 신청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애님의 만 가지 이유 우리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요게요. 예. 그 원래 외국 찬양인데 만 가지 이유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악보가 하나 뜰 겁니다.
이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게 후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이민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후렴 부분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축해. 자, 키에 다시 한번 송축해 이거죠? 네, 좋습니다. 네, 시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우리 이미희님이요 이렇게 댓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이미희 네.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라도 찬양해줘서 감사해요. 아. 이게 정말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댓글 그러니까 텍스트로와 예.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듣는 거랑 되게 차원이 달라요. 물론 오늘 지금 이미애님이 적어주신 그 글은 정말로 아 정말 이거라도 이 곡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거잖아요. 예. 이게 잘못 이해하면 뭐 이거라도 아. 들려줘서 그렇죠. 뭐 이거라도 뭐 들려줘서 예. 이럴 수 있거든요. 억양에 따라서 억양이. 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 이모티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댓글을 그쵸. 남길 때 거기에 웃음 표시야 하트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미가 아, 맞구나 예.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샌디에고에서 이광원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은혜롭다고 해주셨고요. 또 저기 산호세에서도 우리 그 은희 M은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광야를 지나며 네, 이 곡도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곡도 좀 짧지만 F키로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숨 쉬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 곡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우리 아까 장춘자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우리 이 곡 들려드리면서 사랑의 댓글센터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곡들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오늘 순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보니까 1부랑 2부 합쳐서 거의 20여 곡 이상 예, 네, 20여 곡 이상 좀 부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0곡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감사합니다가 예.
아, 그 감사합니다.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아닌데요. 네. 오늘 제가 목사님 오늘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약간 이거인데. 네, 좋습니다. 자, 이미희님도 아까 네, 좋은 의미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곡 진짜 끝곡 너무 늦은 건가요? 우리 지키 한 번만 쳐봐 주실래요? 지키? 너무 멀리 왔나. 네, 이건 지키로 한번 같이. 자, 정호 요한 복음 오늘 끝곡 너무 멀리 왔나요? 장춘자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이 쇠하고 우리 감성팍의 손가락이 시들지라도 저희의 찬양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리가 목소리 갑자기 장 목사님 목소리 같다고. 아, 목이 쉬었어 진짜. 자,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십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께도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3시부터 장종택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일기 우리의 영원히 사랑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감성팍에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호의 요한복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